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유리 어린이 이름을 또 달고 있는 바로 오늘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등판에 정유리라는 지금은 정유리 씨죠. 좀 오래됐는데 빨리 돌아오셔서 부모님 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희망더하기 캠페인 하면서 정유리라는 이름을 달고 게임을 던졌는데 아직 아이를 못 찾았다고. 네, 그래서 아버님을 좀 만나 뵙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는 아직 아버님께서 뭐 전단지 같은 거를 돌리신다고 들었는데 그 일을 좀 함께 하고 싶어서. 네,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참말로 참 오래간만입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떤 거를 네, 지금 하십니까? 전단지 좀 돌리려고 아직까지. 여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제가 오늘 네. 전단지를 같이 돌려도 될까요? 같이 예, 전단지 돌려주신다면 아, 정말 예. 고맙죠. 그러면은 가시죠. 예, 네. 제가 열심히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신 부분이 한이 정도. 그때 당시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뜯어갖고 없는데 가게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게에서 살던 분은 혹시 봤을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예? 못 봤다. 못 봤다고 하니까 발을 빼버리니까는 어떻게 이제 할수 없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딸 찾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딸을 많은 관심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게 사진이 이제 크게 나와서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잃어버렸어요. 네, 원곡 성당, 여기 성당 앞에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당, 그래도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생사는 알아야 되니까. 예. 잃어버린 집 어머니, 찾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안산에서 잃어버린 맞습니다. 집 찾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심하신 것 같고, 그냥 본청 만청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실종된 아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만 37인데,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안산 원곡동에서, 여기 원곡동에서는 26년 됐네요. 26년째 됐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차에다 태가지고 왔어요. 유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사각지대에서나 한번 실종이 되면은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실종자 찾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자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종자 아이 찾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저 가겠습니다.
일단 날씨 덥고 그리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목도 마르고 덥다 보니까 이제 땀도 나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기 많이 컸죠? 네, 고맙습니다. 꼭 돌아올 거라 믿고요. 진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돌려보면서 같이 전단지 돌려보면서 아버지 마음도 많이 느꼈고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 앞으로 최대한 또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 꼭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아, 이거 그 김광현 선수가 우리 아이를 찾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귀한 선물까지 정말 너무나 고마운데. 우리 참 김광현 선수가 나한테 이렇게 참 보탬을 준다는 게 정말 고맙고 김선수 빨리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좋은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SK에서 더 하여튼 훌륭한 선수가 더 되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좋은 선물을 나한테 줘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좀 만나보자. 우리 딸 기다리고 있어. 사랑한다.